말을 하는데 은빈이 같지가 않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고 은빈이 좋아하시겠지? 승무원부터 강사, 은행원, 작가까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열정도 넘쳤던 은빈 씨는 어느 날 사고로 한쪽 머리를 크게 부딪치게 됩니다. 사고의 원인은 교통사고도 화재사고도 그 어떤 대형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은빈 씨의 사고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졌는데요. 제가 면접 준비하는 수강생들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다친 날 조금 늦은 것 같아서 이제 급하게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발견된 게 바로 이 집 앞에서 뒤로 넘어져 있었고요. 제가 다친 것도 뒤로 넘어지면서 바로 머리를 부딪혀서 평소처럼 승무원 준비생들의 면접을 지도하기 위해 이동하던 은빈 씨가 인도에서 뒤로 넘어지게 된 것이죠. 은빈 씨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은 가족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위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좀 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로 달렸죠. 도착해서 보니까 참 온 전신에 옷은 다 찢어 있지 하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저기 머리하고 이쪽은 뭐 붕대도 감겨져 있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찰나의 순간으로 은빈 씨는 결국 머리뼈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의사 말로는 일단 한 5분 정도를 일단 절개를 해서 드러냈다 하는 그 얘기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여기 머리를 거의 다 붕대로 다 감았으니까 이게 함몰된지는 사실 몰랐어요. 급박하게 수술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땐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서 크게 실감이 나지 않았고요. 제가 거울을 아예 볼 수 없으니까 다친 것도 저는 몰랐어요. 머리뼈 절개로 움푹 드러난 왼쪽 머리를 처음 봤을 땐 자꾸만 위축되고 자신감도 잃어갔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했어요. 좀 징그럽다. 가족들도 보면 너무 내가 좀 보기 힘들겠다. 특히 남편한테 보여주기도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안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쓰고 감추기만 하던 머리를 당당히 공개하기로 결심한 건데요. 용기를 얻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 많이 찾아봤는데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처럼 다친 사람이 그래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 볼 수가 없네. 내가 용기를 내서 영상을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민 끝에 영상을 올린 은빈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빈 씨를 응원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기 때문인데요. 물론 응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밥 먹는 중에 떠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제가 머리 반쪽이 없는 영상이니까 토 나온다, 뭐 욕 나온다 이런 걸 왜 올리냐. 하지만 은빈 씨는 자신을 향한 긍정적인 댓글에 더 귀 기울였습니다. 가장 제가 좋아했던 댓글이 있는데요. 책을 100권 읽는 것보다 당신의 삶의 메시지가 더 큰 힘을 줍니다. 제가 딱 듣고 싶었던 소리가 아닌가 해서 좋아했습니다. 사고 이후로 은빈 씨는 세상에 크고 작게 다치는 일을 구분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어린 친구도 봤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봤는데요. 다들 이제 그 다치게 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집에서 또는 집 앞에서 다치신 분들 이야기였어요. 그럴 때마다 와 진짜 어떻게 사람이 다치는 게 이렇게 순식간인가. 은빈 씨가 다친 좌뇌는 언어적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평상시 읽고 쓰고 말하기를 좋아했던 은빈 씨에게 언어장애의 벽은 크게만 느껴졌습니다. 단어를 잘못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터뷰 도중에 단어를 잘못 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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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 둥글. 아 제가 단어 모르겠어요. 빙글 빙글? 아 네 같이 이 머리가 빙글빙글 빙글하는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네 여기다가 이제 일기장이 아니죠? 또 틀렸습니다 단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빈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를 함께 받으며 은빈 씨의 증상은 아주 조금씩 호전되어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냥 듣게 되면 말 잘하는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많은 일반인들도 아 나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이러시는 분들도 많다면서요. 저는 그게 워낙 잦을 뿐이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수술 직후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은빈 씨. 이 사고로 가족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데요. 풀어달라고 나가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하거나 내가 누군지 말을 못해.
그런데 은비 씨가 유일하게 알아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이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으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급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은비나 나 누구야 하니까 눈을 턱 뜨더니 아빠 그러더라고요. 급한 상태라니까 진짜 살았구나 싶습니다. 은빈 씨와 아버지는 유독 각별한 사이였는데요. 쇄도하는 응원의 물결을 보며 아버지 역시 조금씩 일어날 힘을 얻어갔습니다. 저도 이런 한 번씩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한번 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좀 그런 선플이라 그럴까? 은빈이를 뭐 칭찬해주고 또 용기도 뭐 대단하다고 해주는 사람도 있지. 그런 댓글이 자꾸 달리는 거 보니까 결과적으로 참 그래도 잘 어울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빈 씨는 앞으로도 남은 치료를 받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습스뉴스 구독자분들께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저처럼 다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우울할 때도 있고 조금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우울함을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일단 그냥 춤을 춰버리는 거예요. 춤을 추세요. 그러면요, 갑자기 웃겨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웃겨버리잖아요. 살아가는 게 별거 있나 하면서 하늘 보면서요, 저는 웃으시길 바래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